대표 같은 소나무인데, 이 소나무가 지금 2013년도에 이제 볼라겐에 대해서 태풍해로 지금 가지가 지금 잘렸지 않습니까? 여기 소나무에 대해서 전문가답게 한번 한 말씀 해 주십시오. 이 소나무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정말 대단한 소나무인데, 아직까지 보호수로도 지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, 일단은 소나무는 부피 성장을 한 300년 정도밖에 안 하고, 아, 그렇군요. 그래서 이 소나무가 다른 소나무에서 통이 크다고 해서 수령이 오래된 게 아니다. 일단 그렇게 말하고 올수 있고, 그 다음에 외관상 이제 소나무의 특징을 보고서 수령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, 그한 가지가 이 수피를 보고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. 이렇게 말할 수 있지. 그래서 이 수피가 이 뿌리에서부터 점차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데, 이 소나무는 지금 이 수피 하나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정도가 여기까지입니다. 이 형태를 봐서는 이 끊어지지 않고 숲에 이 정도로까지 크게 성장을 할수뭐 있었다. 이렇게 보면은 좋게 1000년은 넘어 보이고, 저 위에까지 쭉 뻗었잖아요. 그렇죠. 올라갔잖아요.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숲이가 각질화 돼가지고 저 위에까지 올라가 있다. 이러면 기본적으로 그 소나무들의 수령이 오래됐다. 이렇게 볼수 있어서, 이 주변에 보면은 이제 예전에 여기가 송림이었다는 사실들이 사실 지금 현존하는 나무들을 보면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.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오른쪽에도 지금 이 오른쪽에도. 나무의 그 지금 외관을 봤을 때 저 나무도 이 나무 못지않게 수령이 오래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, 꼭 영트림한 것 같은. 그렇죠. 이제 그런 이제 소나무의 이게 외관상 이렇게 휘어지고 곱게 뻗고 하는 것은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니고, 이제 이 소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제 DNA나 이런 형질에 의해서, 그리고 지형, 그 밑에 영양 상태, 땅 속에 이제 그 영양 상태, 이런 거에 따라서 부피가 커지기도 하고, 그 다음에 부피가 작으면서도 오래 이렇게 자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, 또 하나는 이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뿌리를 보면 원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, 원뿌리가 아주 뿌리가 해도 웬만한 소나무보다 이원 뿌리 자체에 크시죠. 이 자태만 봐도 이 대단한 거고, 그 다음에 뿌리에서 다시 또 뿌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희감을, 이것을 용이라고 하는데, 이 용이 형성되려면 수백 년은 필요하다. 그래서 지금 외관상의 형태로 봐서, 지금 수피의 형태, 뿌리 형태를 봐서는 좋게 1000년은 넘어 보이는 지금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것과 그 다르게 또 위에 가지들의 면면을 보면은, 가지들이 저렇게 우리가 분재를 만들어도 저런 형태로 나오기 힘들 정도로 그 자태가 정말 정말 멋진 소나무인데, 이런 소나무가 어떻게 해서 보호수로도 지정이 안 돼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, 이 말이죠.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받고 안고 그게 뿌리가 이게 드는데 드러나고 막 밟혀서 이게 상처를 입히면은 저 이것도 지금 사실은 일정 부분 복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. 뿌리라는 게땅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어떤 부분은 뿌리가 드러나야 한다고 또 그러던데. 아니, 이제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드러난 게 아니고, 밟혀서. 그렇죠. 이제 흙이 소실이 됐지. 이 뿌리를 덮고 있던 흙들이 자연스럽게 소실이 되면서 뿌리가 드러난 거니까, 이것은 일정 부분, 이게 위에다가 흙을 덮어서 원래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,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다만, 이 지금 이때가 송림이었다 하는 근거들이 남아있는, 지금도 보면은 이게 또 그것이, 수백 년된 그렇죠. 나무들이 전나무, 아까 조성된 얘기한 것이. 전나무. 이 나무도 오래된 나무고, 그 다음에 저기 뒤에 저기 보면은 저기 서 있는 전나무. 송림 옆에냐. 그렇죠. 저기 대나무 밭에 서 있는 나무. 봐봐요. 그 옆에 이 나무도 오래된 나무예요. 저기 지금
저거 봐보세요. 저 뒤에 있는 나무는, 나무는 나름대로, 어? 통도 크고, 높이도 있지만, 밑에 수피를 봐봐요. 정도밖에 못 올라가고, 위에는 아직도 있잖아요. 얘 모양을 붉은, 갖추고 있잖아. 붉은 모양. 그렇죠. 저런 것들은 아무리 통이 커도, 저건, 저건 왜 빨갛고. 그렇죠. 저런 것들도 오래된 그죠? 나무. 다 이 소나무들의 자손들이라고 접선. 보면 돼요. 그래서 지금 이 소나무도 오래된 나무고, 예, 색으로. 외관상. 자, 이 나무도 그렇고, 이 여측의 나무도 그렇고, 저 밑에 아까 얘기했던 저 나무도 그렇고, 예.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군락을 이렇게 수령이 외관상 봤을 때 만만치 않은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예전에 이 일대가 송림이었다는 그 반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. 그러면은 나무가 이렇게 가지를 잘리면은 그 내가 관찰해 보니까 나무 가지 잘린 데가 점점 그 썩어서 파고들어서 결국은 그 몸체까지 파고들더라고요. 뭐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않습니까? 그 위치가 우리가 사람하고 나무하고 똑같은 생명체잖아요. 살아있는 것인데. 저런 팔이 잘리고 이랬을 때 그걸 제대로 조치를 안 하면은 어떻게 돼요? 썩어서 몸 안을 이게 피가 썩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사람도 죽잖아요. 똑같이 지금 이런 식으로도 지금 백일홍 나무도 이게 상당히 오래됐는데 오래된 나무죠. 오래됐는데 지금 현재 죽어가고 있잖아요. 다. 조치를 안 하니까 다 썩고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. 지금 가지를 자를 때 새를 형성한 가지를 잘려버리면은 절대 안 된다. 그러니까 그렇죠. 자르더라도 거기 그것도 사후 아직 마무리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알고 뭐 해야죠. 그래서 지금 저 근데, 위에 설에 당하고 태풍에 꺾인 가지들이 끝부분이 썩어가고 있잖아요. 그게 지금 몸통에 그냥 접근하고 있잖아요. 그렇죠. 저게 몸통을 파고들면 이 나무 자체가 위험하다는 거지. 그래서 저런 부분 지금이라도 빨리 제거를 해서 조치를 해서 더 이상 저 모양도 보면 완전히 틀렸다 틀렸다 이미 썩었잖아 지금. 그러니까 저 부분이 이게 지금 몸통으로 접근하기 전에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이 나무도 생명이 이태롭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알겠습니다.